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네. 그 사람들 뭐 다들 기도도 하고 네. 신에게 구하는 어떤 세습도 많이 있지만 네네. 간편하게 집에서 항상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좋은 기도법이 있으면 네네. 선생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근데 저도 이거는 실제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로 이거 몸소 느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은 고민을 사실은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실제로 이거를 안 해본 분들 아니면 끈기 없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들어먹을까봐 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제가 몸소 해보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또 어찌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했거든요. 근데 두 번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먹기가 참 힘든 건지 여건상 힘들어서 지금 못하는 거라서 네. 이걸 해야 되나 조금 망설였는데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면 돼요. 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꼭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 잘 되는 분들이 하나의 건조가 꼭 있어요. 지키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런 이 여유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키고 지금은 또 그때의 그런 어떤 이 생활 환경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못 하거든요. 그때 그거는. 근데 나름의 잘 되는 분들은 꼭 그 철칙을 깨지를 않는 게 있어요. 꼭 기본 철칙을. 그래서 뭔가의 중요한 걸 꼭 이루는 시점이 되는 이런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건상 안 돼요. 생활 패턴이 안 돼서 못 하는데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다른 패턴을 룰을 정해놓고 암만 해봐도 그때의 그 세습을 다시 이거 이기기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네.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른 분 거를 보셨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8시 저녁에 8시 반이 되면 저는 그 전에 모든 일과를 저는 일단 무조건 다 해놓고요. 저는 무조건 자리에 눕었어요. 그때 8시 반이 되면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을 사정이 좀 있었어요. 네. 8시 반이 되면 무조건 자고 이제 그때가 최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4시간 이상 딱히 뭐 잠잘 시간에 정확하거나 눕어본 적은 없었고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잤는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한 8시 반 돼가 자고 저는 5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5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났어요. 근데 8시 반에 자리에는 눕었는데 자지는 않았어요. 네. 잠자는 시간이면 11시 돼가 자고 8시 반에 눕기는 눕었지만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뭐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되는 일은 있었거든요. 근데 눕어서 저는 여기 손톱 끝나는데 요거 혈자리인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여기 혈자리 그죠? 여기 네. 혈자리요. 저는 여기서 한 15분 정도 눌렀던 것 같아요. 아, 15분이요? 네, 근데 저는요, 여기에 누르면요, 이게 손으로 사실은 이렇게 누르면 저는 여기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게, 대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요 지압봉 같은 거 있어요. 네. 요런 걸로 좀 누르셔도 되고, 우리, 그, 혈봉 보면은요, 혈타봉이다. 네. 그거 수혈침 보면은 요 뒤쪽 부분 보면은 요 누르는 거 있어요. 요렇게 좀, 요렇게 자극한 15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7분, 7분 나눠서. 저는 양손을 다 요렇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많이는 하진 않았어요. 요렇게 이제 좀 하면서, 11시 전에 저는 기도도 조금씩 해야 됐었고, 그 중간중간에 시간 활용은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11시 자식 기도를 해야 되지만, 11시 되면 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5시 돼가 일나서 저는 이제 또 아침에 뭐 일을 하러 또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 매일매일 일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시 대가 저는 이제 일어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기도를 갔어요. 네. 기도를 이제 저는 매일 갔는데 우리 제자들은 이제 우리 뭐 해 뜰 때 이제 뭐 저는 신할머니한테 일강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기도를 저녁에는 신도님들 추건 기도를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제 기도 위주는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이동을 해서 저는 그때는 산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저 위에까지 이동을 하면은 거기에 뭐 도착을 하면은 한 뭐 8시 좀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11시 뭐 이때 10시쯤 이 상관으로 보면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거 뭐 피톤치드 네. 그게 나오는 시점도 건강상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걸 또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래 저희들은 이제 일단 일간 기도라고 이제 가게 됐던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음 수양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다 빼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우리 애기들 다 학교 보내고 나면은 보통 8시 되면 등교 다 하죠. 네. 그 엄마들은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하세요. 운동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아. 그때 작은 그냥 명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잠들기 전에 저녁이죠. 8시 반에 저는 누워서 9시 전에 했거든요. 네. 그 이거 여기 자극 있잖아요. 여기 자극 15분 정도 해주시고, 시간 좀 되시면 30분, 요 15분씩 30분 하세요. 이렇게. 그죠? 아. 그 9시 전에 해주시고, 저는 아침에도 8시부터 그 10시 상간에,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조금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네. 엄마들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우울증 오실 것 같아. 가까운데 산책로라든지 나무가 좀 있는데 가셨으면 좋겠어요. 땅 좀 밟으시라고. 네. 비타민 D, 햇빛 좀 보시라고요. 아니면요, 동네 공원들 있거든요. 애들 놀이터 있잖아요. 아니면 집 마당 옥상 이런 데 좀 가셨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네. 주차장이라도 좀 가셔갖고, 거기 가셔서 한 30분 정도라도, 1시간 정도라도, 약간의 걷기 운동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 사이에서 받는 그런 기운적인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만의 시간인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냥 아니면 해만 이렇게 해는요 눈으로 똑바로 보시면 눈 다 타세요. 우리 제자님들 아침에 일강 받을 때 해보라 그런다고 막 아침에 막 진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 다 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눈을 감고 그냥 해를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발 벌리고 좀 보세요. 햇빛을 좀 쪼이라는 거거든요. 아. 뭐 꼭 걷기 운동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마음 안정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걷기 운동 하면 좋게 좋죠. 근데 그 엄마들은 약간의 우울병증, 합병이 다들 있어. 아. 다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나무 보고 욕하세요. 그냥 아빠들 막 욕도 하시고 그죠. 옹알이 좀 하시라니까요. 그러고 네. 왜 그 옆에 사람들 막 들으면 막 욕하잖아. 엄마들 네. 막 정신병자인 줄 알아요. 근데 입안에 여셔서 옹알이 막 놈들이 못 알아듣는 이 영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하시라니까. 그럼 놈들이 들으면 엄마 영어 하는 줄 안다니까. 그래갖고 남편 욕도 좀 하시고 자식들도 놈 앞에가 욕 모할 때 한 30분 정도 혼자 속 좀 풀어보세요. 그렇게 마음 안정을 조금 하시고. 그래 저는 집에 오시면은 뭐 잠시 음악을 조금 트시든지 뭐 아니면은 집안에는 아무도 볼 사람 없으니까 그 요즘은 막 줌마 댄스도 있고요. 뭐 요가 따라하는 것도 있고 막 그 저 아가씨 때 혹시 그거 아시나? 그 엄마들 막 샤워할 때 그 우리가 클 때 보면은 막 우리 몸매 막 요렇게 막 보는 거 있어요. 거울 보고. 사춘기 때 엄마들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있죠. 내 몸매 막 이렇게 거울 비춰보는 거. 그렇게 하듯이 앞에 거울 하나 갖다 놓고 내 몸매 이쁜지 안 이쁜지 좀 보세요. 좀 못생기도. 내 혼자 보는데 어때? 모욕하기 전에라도 그런 거 좀 다리 째기도 좀 하시고. 뱃살 출렁 그래도 내가 내고 보는데 어때요, 그죠? 그런 거에 한 30분 정도 스트레칭 좀 하시면서, 마음의 긴장을 조금 푸시면서 안정을 좀 하세요. 근데 그때도 엄마들 합병 관리가 또 안 풀릴 때 있거든. 그럼 우리 엄마들은 가장 좋은 데가 저 주방인 것 같아. 여자들 밥하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 그 앞에 뭐 조금 깔든지 아니면 여자들은 저 욕실 안에 앞에 있잖아요. 네. 그 물 기운이잖아요. 물의 기운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하면 엄마 어떨 때는 막 삭막해 다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냥 물 한 그릇만 또 넣으라니까. 위안이기 때문에요. 아. 그냥 하면 내 밑에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뭔가에 안식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정을 할 수 있는 게 물이거든요. 네. 그 누군가도 다 있잖아. 이렇게 물을 보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한 그럼 욕실 문 열어놓고 그 바가지에다 물 또 넣든지 다리에다 물 한 개 떠나보라니까. 그게 안정이 돼, 엄마들은. 왠지 하나. 우리 다 엄마 양수 속에 다 있었잖아요. 아, 우리 배 속에 그렇죠. 다 엄마 양수 속에 다 헤엄쳤거든요. 그 본능 때문에 그래. 네. 그리고 우리 엄마 가면 다들 보고 싶고 눈물 나지요. 네. 그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든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이 들 때는 누군가 다 안정하는 곳으로 누군가 다 숨어들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다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이런 거. 그래, 그거는 이제 심신단련, 공기, 맑은 공기 쉬고 햇빛을 일단 태양을 봐야 되거든. 그래놓고 우리가 응애하고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일단 나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저 주방 앞에다가 있잖아. 이거 바가지 조그만 밥그릇에 물이 양에 안 차면은 그 엄마들 등치 큰 엄마들이야. 분명히 그 물이 양에 안 찬 분들은 조금 작은 엄마들은 분명히 저 고물이 양에 차거든요. 근데 조금 등발이 있거나 합병이 많은 엄마들은 고물이 양에 안 차. 그럼 저 다라이다가 욕실 문 열어놓고 있잖아. 큰 양의 물을 떠놓으라니까. 안 그러면 저 욕실에다가 있잖아. 그 물이 또 보여야 돼, 또. 그런 엄마들, 애가 많은 엄마들이야. 네. 물이 보여야지만 안정되는 엄마들은 욕실 다라에다가 문 열어 놓으라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거 다 해놓고 자, 그 앞에서 춤추라니까요. 춤추든지 줌마 댄스 하든지 다리짜기 하든지 하라니까. 네. 그래가 30분 정도 간단하게 운동을 좀 하세요. 그러면 마음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가 심신 단련을 조금 하시면서 잠시라도 자, 처음에는 막 욕을 막 바지로 나와요. 네. 막 남편 욕 담배 가서 하면은 얼굴에 침 뱉기잖아. 혼자 있잖아. 운동하면서 막 욕해. 아무 욕을 인터넷 찾아서 남편분 누구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생각나는데 욕 다 하시라니까. 그래 찾아가 하다 보면요 그게 자꾸 줄어들어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잠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때 갔을 때 내 마음에 이제 이 안식처에 고백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최고 힘들 때 숨고 싶은 거는 아늑한 곳이거든. 그게 엄마의 뱃속에 이제 내 엄마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가장 힘든 뭐 엄마 자꾸 울지 아빠 자꾸 우는 애 잘 없거든요. 그죠?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마음 안정이 딱 될 때 그때 잠시만 앉아서 내가 소원 빌시면 돼요.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거든요. 네. 가하만사성 가정이 안정이 돼야 돼. 근데 지친 남편 못 잡고 있잖아. 백날 얘기해도 그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죠? 그 상대성이잖아요. 그래 일단은 가정이 배날락하면 이 여자들 엄마들이 지혜롭고 현명해야 되는데 피곤한 사람 들어오는 신랑한테 고생해서에 말 안 하고 들어오는 면상에 대놓고 다다다다다 그러면 어느 남자 좋겠어 그죠? 네. 그러면 이 아빠들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나쁜 말하고 바람 피운 남자들 없거든요. 들어오는 면상되고 막 공격하니까 아빠들 밖으로 돌다가 다 그래 돼. 네. 가장 멍청한 엄마들이 신랑 밖으로 돌리는 거잖아. 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 안정을 조금 하시라고 저는요. 그래 그 밖에 가까이 하는 것도 엄마들 안 되는 엄마들은 다 양적이 물도놓고 하시면 되거든요. 네. 조금 소심한 엄마들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집 안에서 하더라도 양적이 물뜨다 보면 밖으로 또 나가면 돼. 안 되는 엄마들 있지. 저 생수통에 가든지 안 그러면 엄마 이거 쪼매난 막 멋낸다고 했잖아. 쪼매난 물통 등치 산만한 엄마들이 쪼매난 물통 들고 다니지 말고 네. 보온물통 큰 물통이 있거든요. 큰 물통을 사서 있잖아. 그 물통을 들고 가서 항상 물을 떠댕기라고 물통 뚜껑 큰 거 열든지 안 그러면 물인데도 왜 이렇게 엄마 이거 다 보이는 물통 있잖아. 네. 이게 안정이 되거든요. 항상 이 물을 앞에다 놔두고 기도하세요. 네. 저 공원에 가셔서 그렇게 이게 심신 안정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있잖아. 그 이걸 앉아서 저 먼 산 바라보고 멍 때리고 있더라도 있잖아. 이 물을 항상 옆에다 놓고 심신 안정을 조금 하셔보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마세요. 옆에 이거 항상 자극하세요. 옆에. 네. 그렇게 해서 좀 다 단련을 하셔서 마음 안정하셔갖고 모두 다 이 부자 되는 방법의 기도법은 스스로 마음속에 저는 고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의 기도법이 다 생겨요. 그게 기도법은 딴 게 특별한 건 없거든요. 네. 내 소원을 다 말하는 거고 어떤 바람을 고백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법은 없다고 봐요. 그래도 특별히 엄마들 쓰잘데기 없이 욕심 많은 엄마들 있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드리면 가르쳐드릴게요. 네. 아셨죠?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